자, 여러분들 오늘의 메뉴는요, 여러분들과 함께 미피의 신메뉴 허니 시리즈를 즐겨봅니다. 자, 미피에서 여러분들 끝물인 또 허니 시리즈를 또 허니피치포 세트로 또 출시를 했어요. 네, 허니피자 그리고 허니치킨, 허니감자까지 지금 프로모션 기간으로 또 3만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간타피아가 리뷰로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피의 허니 시리즈입니다.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만 더 볼게요. 허니 피치포 세트인데, 네, 첫 번째 피자. 위에 뿌려져 있는 소스가 상당히 인상적이고, 이거를 한번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. 네, 이 치킨도 어떤 느낌인가. 네,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. 감자는 순한맛하고 매운맛으로 여러분들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, 요 허니버터 시즈닝을 같이 뿌려서 먹는 거예요. 저는 오늘 매운맛을 시켰고 허니버터 시즈닝과 함께 이렇게 또 있고요. 바우웨이! 피자부터 어떤 느낌인가? 상당히 또 얄푸름하네요. 네, 얄푸름하고 이런 느낌인데, 피자부터 한번 먹어보자고. 네. 와, 개달다. 일단은 여기 뿌려져 있는 이게요, 와 진짜 달아. 그리고 뭔가 과자에 들어가는 그런 꿀 느낌인데, 한 번만 더 먹어볼게. 메이플 시럽 그런 것도 있고. 어우 달아. 옥수수가 또 눈에 띄고, 씹는 식감이야. 아우, 달어. 그 허니버터 튀김의 그 끝말 있잖아요. 허니버터 칩을 먹거나, 뭐 허니버터 아몬드를 먹거나, 그 맛은 확실하게 있네요. 그냥 뭐 일반 치즈피자가 아니고, 그 허니버터 특유의 그 끝맛이라고 해야 될까? 허니버터 고유의 맛은 확실하게 살아있네. 제가 봤을 때는요, 이거는 옥수수 피자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허니버터 고유 소스를 많이 살린 것 같아요. 그리고 감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그렇게 뭐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, 콘옥소스 피자, 얇은 콘옥소스 피자에 허니버터 소스를 뭔가 첨가한 것 같은 상당히 달달한 피자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별로예요. 토핑이 실한 피자를 좋아하는 깐따는 별론데, 이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. 예, 그리고 뭔가 창렬 느낌 조금 납니다. 근데 원래 이 스타일 자체가 컨셉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다면은, 허니버터 그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빨만할 것 같아요. 그 맛이 진짜 명확하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깐타피아가 치킨을 한번 먹어보는데, 일단은 여기 치즈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신기한 게 허니버터 디핑 소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. 요게 오늘의 이제 승부수를 가르는,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치킨 체인점에서 먹었던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, 예, 승부수를 가를 것 같은데,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따서 일단 보여드릴게요. 오, 맛있다! 엄마! 개 맛있는데? 엄마, 이것도 또 색다른 맛이구만? 우와, 아이구야. 일단 색깔이 상아색이라고 할게요. 요런 느낌인데, 오, 이거 또 새로운 느낌이네. 깐따가 그렇게 치킨을 많이 먹어봤는데, 요걸 이제 푹 하고 이렇게 찍어서 한번 먹어봅니다.
맛있는데? 엄마!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, 그냥. 이 치즈가루. 일단은 치킨 자체가요, 되게 매콤한 스타일이고, 이거랑 같이 찍어 먹게 되면은, 고소하면서 달달한 이 디핑 소스 특유의 맛이 있는데, 이제까지 치킨하고 많이 틀리네요. 노력 많이 했구만. 미피가 최근에 신메뉴 몇 개 까이더니,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여러분들 추천. 그리고 살도 닭다리살이나 그런 류의 날개살 뭐 그런 류의 순살 같아요. 여성분들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. 맛있는데? 치킨 자체가 맛이 되게 매콤하면서 끌리는 느낌인데. 이 치즈가루도 고소하고. 맛있다. 합격. 자, 이제 문제의 또 허니버터 시즈닝이 있는데, 요거는 그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,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, 이제 감자를 여러분들 순한 맛하고 매운맛이 초이스를 할 수 있다. 근데 깐딴 오늘 매운맛. 자, 미리 뜯었기 때문에, 이걸 이제 봉지에 넣고 흔든 다음에, 여기다 다시 옮겨 담을게요. 색깔. 요거를 여기다 투하. 투하. 자, 해가지고, 요렇게 해서 저는 흔들게요. 아, 네, 미안합니다. 진짜, 된 것 같아요. 이제 된 것 같아요. 이제 된 것 같아요. 이제 잘 섞였어요. 자, 이 와중에 뭘 또 쌓였지? 아우, 나왔다고요? 뭐가 나와요? 뭐지? 예? 혹시 성드립하신 거예요? 아이고 많이 나, 아이고 많이 나, 아우 남사스러워라. 아우, 자제 좀 하세요. 요즘 뭐 여초 사이트 뭐 재방송 은근 많이 봅니다. 예. 아우, 성드립한 줄 알겠어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다시 담아야죠. 네, 간다가 이렇게요. 감자는 뭐 이제 말랑말랑 해줬네. 오, 맛있다. 야, 근데 미피 진짜 허니버터 맛 진짜 잘 살렸다. 와, 맛있는데요? 좀 감자가 매콤하다 보니까 허니버터 가루는 뭐 기존에 많았지만은 이 매콤한 감자가 또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. 허니버터 가루를 만나니까. 미피 많이 노력했구만. 오, 이거 오늘 메뉴는 허니버터 진짜 맛 제대로 나네요. 아. 맛있어. 이거 맥주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린 친구들 아니면은 성인분들이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하고 먹기에 좋을 구성물 같아요.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 3만원이니까. 맛있다. 가루가 입자가 뭔가 굵은 소금 마냥 붉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. 씹히는 알갱이 맛이. 어우, 달아. 진짜 달달하네요. 다 합해서 3만원. 3만원이요. 요, 뿌려져 있는 여러분들, 그게 소스가요,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계속 먹어보니까. 땡기는 맛이 있네요. 토핑은 창렬이야. 원래 근데 요런 컨셉인 것 같아요. 고르곤졸라 마냥. 토핑 좋은 거 실하게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할 것 같아요. 다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. 아, 이게 진짜 예술이야. 꼭 먹어봐. 맛있다. 제가 오늘 추천할 메뉴는요, 요 두 개요. 이건 사이드 메뉴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자 시킬 때 드셔보세요.
이거는 호불호 많이 갈리고. 순살. 뻑살 아니고. 시킨 양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이렇게 찍어서. 맛있다. 이건 진짜 옥수수 씹히는 느낌이 좋네. 그냥 먹으면 매콤하고. 여러분들 피자는요 이 중에서 또 고를 수가 있어요. 아까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피자는 프레시가든이나 시카고 딥피자로 여러분들 또 1,000원이나 3,000원만 더 내면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육류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레시가든이나 시카고 딥 뭐 이런 거 토핑에 어울리게 초이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달짝지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워낙 맛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여기 디핑 소스에다가 피자를. 맛있다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소스가 이거였네. 그러네. 여기 위에 뿌려있는 게 이거였구만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찍어 먹으면은 니글니글 하면서 이게 달짝지근하면서 더 맛있는 게 있네. 이 와중에 깐다님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. 힘을 나요 씨바 파워. 더 피곤하네요. 미안합니다. 남자가 하는 거는 별로 느낌이 안 나요. 아휴 피곤해 죽겠네. 왜 뭐 역캠방 가서 하세요. 죄송해요. 제가 솔직한 게 좋잖아요. 남성분이 하니까 하나도 힘 안 나네요. 미안합니다. 아 근데 오늘 진짜 피곤했어. 이건 진짜 막 그 맥주하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시원한 맥주하고.